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그랜의 게임방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인밀이라는 발음 소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 쓰는 버전이에요. 우리는 그냥 약실 보정기, 정밀 조준, 탄약, 신속 발사, 그리고 아드레날린 중독자가 있어요. 이 컨비네이션, 이 조합이 좋아요. 근데 더 좋은 조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여러분, 이 무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패턴 5개 필요해요. 그래서 레이더 어느 정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한번 어떤 종결이 있을까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총열로 화살직 브레이크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반동 방향이 100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점을 조준 탄약, 그거는 그냥 뭐 그냥 사거리 좀 버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거리를 100으로 시키고 싶으시면 그냥 이런 속성도 쓸수 있어요. 근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사거리보다 그 반동 방향이 좀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셋으로는 그 사거리 40m, 거의 41m입니다. 그래서 참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그 속성 조합을 뭐가 좋을까요? 좋은 속성 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PVP 얘기입니다. 그냥 신속 발사, 아드레날린 장기 그거는 참 좋고, 그는 데몰리시니스 그리고 엔드레날린 장기도 참 좋은 조합이에요. 다른 것은 뭐 관랑도 있어요. 관랑은 항상 재미있어요. 그리고 네, 안타깝게도 그 가열 조합으로 좋은 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가열은 늘 사회상 탄창 같은 지휘장 전환 다음에야 작동하는 속성으로 그 조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진짜 신속 발사, 이 기동의 신속 발사 원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수류탄 세팅 있으면 아드레날린 구독자 아니면 관람, 이거 둘다참 좋다고 생각해요. PVE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모두를 위한 하나 제일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걸작은 그냥 사거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버전 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어떤 조합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재미있는 버전을 있는지, 그거 참 궁금해요. 우리는 그냥 지금 한번 제 버전으로 PVP에서 킬좀 하려고 할 거예요. 그냥 다른 세팅은 특별하지 않아요. 전 요즘 그적 축적기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스나이퍼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전 지금 그냥 파동 소총 위주로 기초 부품을 설치했어요. 그냥 파동 소총 조준 보정 2개, 파동 소총 사용 속도, 비격 반동 방지 파동 소총 2개, 그리고 뭐 다른 거,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쓰는 하위 직업은 그 솔로 아르트리입니다. 특히 네, 이것 때문에 쓰러 때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조치 시 무기 안정성 및 조작성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파동 소총으로 참 좋은 합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무기 PVP에서 써봅시다. 여러분 한번 알려주세요. 요즘 그 새로운 레이드 나오는 무기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오? 가비? 근데? 가비. 전 그거 항상 유튜브를 위해서 영상 만들 때 처음으로 빨리 죽어요. 근데 전이 레이드에 나오는 무기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특히 지금 제 파동 소칭에 자카리나라는 알료를 붙었는데 너무 이뻐요. 그 앞부분이 너무 이쁘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점점 좀 합시다. 아무도 없는데 여기 누가 올것 같아요.
나이스. 잘 됐어요. 여러분 아마 모를지도 몰라요. 이 무기는 세 총알 발사합니다. 잘 되죠, 잘 되죠. 그래서 뭐 다른 발응 소총 보통 세 발사밖에 없죠. 세 총알밖에 없죠 발사할 때. 이거는 네 총알 발사합니다. 그 말이 제대로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누가 있는데. 나이스. 좀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좀 어디로? 저는 그 적 축전기 그다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들어요.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특히 스나이퍼 쓰면 그 경이 헬멧이 좋아요. 아 거기 누가 있네. 가비 어디로 갈까? C로 갈까? 누가 들은 것 같아. 아 이거 먹어. 잘 드셨죠? 네 이거 근데 저도 산탄총 잘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자신에게 존중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한국어 초보 실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피해요. 그럼에도 얘는 어디야? 올 거야 안 올 거야? 나이스. 어이없네. 저는 이 파동소 총 마음 들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 얘는 잡을 거야. 나이스. 제 뒤에서 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 뒤에서 누가 없습니다. 근데 제 뒤에도 누가 있었어요. 까비. 게임은 이번은 평등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좀 더 잘 하고 있어요. Finchy the Fiddler, 그건 참 재밌는 이름이에요. 밥. 밥도 있어요. 우리 팀에 밥이 있다면 우리는 질 수 없죠. 질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런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배웠었어요? 아마 고등학교 때. 밥이 자신의 팀이 있으면 이게 진리가 없어. 그거는 무슨 규칙이에요. 그 규칙이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오! 긴 산책. 왠지 저는 충분히 반동 피격 시키지 못했어요. 아마 무슨 태극경탄약? 네 태극경탄약. 그 피격 반동 많이 시키는 그런 속성이 있었으면 그거는 아마 도움이 좀 됐을 거예요. 근데 아 그냥 이렇게 하자. 나이스. 가끔은 그냥 궁극기 쓰면 되죠. 근데 지금 아무도 없어서. 아 네. 저는 한국어로 녹음할 때 계속 네, 오케이. 이건 좀 문제입니다. 아하하, 피크하려고 충분히 빨리 쏘지 못했어요. 근데 게임 끝났어요. 평등한 것만이었어. 안타깝게도 다른 팀 좀 아쉬워요. 그럼에도 여러분, 전 이 파동 소총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여전히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봤으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제 채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